네, 저희 비욘드 히스토리 앨범은 저희 막내 이정이가 작사 작곡한 앨범으로 일본에서도 활동한 앨범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비욘드 히스토리라는 앨범 타이틀 네.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저희 히스토리가 직접 앨범에 참여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비욘드 히스토리면 히스토리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잖아요. 여태까지 또 히스토리에 보지 못했던 매력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일본 데뷔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죠. 네. 네, 연습도 열심히 했고 또 퍼포먼스가 또 이번 비욘드 히스토리 타이틀곡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고 또 그만큼 더 좋은 무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아, 일본 활동 에피소드요? 저희는 일본을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처음 갔는데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께서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정이가 또 울었어요. 네, 그래서 울보 이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저희 데뷔 무대 지금은 못 보겠어요. 솔직히 좀 아주 생생하죠 그때 기억이. 네, 아직까지도 이 또 그때 떨림과 네. 또 그때 처음 모니터 했을 때 그 기분이 네.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네. 좋은 추억이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스토리. 그리고 강렬한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또 가창력이면 가창력, 또 이 비주얼이면 비주얼까지 다 갖춘 히스토리의 모습이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비주얼은 좀 비주얼이죠. 네, 저희 히스토리 곡 중에 저는 아무래도 죽어버릴지도 몰라라는 노래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남성다운 그 남자다운 카리스마로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네, 더 애착이 가고 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정군이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재훈? 저는 헬로라는 곡이 굉장히 상큼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일로 비유하자면? 과일로 비유하자면 약간 탁탁 터지는 석류 같은 느낌이랄까. 네. 살렸어. 네. 아, 좀 생각 좀 하고. 네. 저는 아무래도 죽어버릴지도 몰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왜냐면요. 본인이 썼기 때문에. 왜냐면 아, 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멤버들이 잊지 않았다면은 이 앨범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네, 애착이 가는 맞아요. 앨범이네요. 맞아요. 아, 네, 열대야가 좋습니다. 네. 그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곡이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신나죠? 네, 네 그죠. 신나는 분위기가 신나죠. 특히 매력이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사실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아마 히스토리 팬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서 아마 못 고르시겠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재밌겠다. 우리 이거 그럼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얘기해 주고 누가 어떤 동물이 네. 되었을지. 자, 도균이부터. 어떤 동물이 됐을까, 도균이는? 도균이는 저는 쥐가 됐을 것 같아요. 뭔가 잡으면 매치가 되는데? 매치가 되지. 쥐가 됐을 것 같아요. 도균이 형 귀엽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바로 이렇게 쥐처럼 이렇게 바로 가잖아. 그렇죠? 그치. 그래요. 뭐지?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 이런 거. 받아주지 마. 네. 자, 재호는? 지금 재호는 나무늘. 아, 그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 뭐가 같아? 나무늘 뭐가 귀여워? 나무 그 하는 게 귀엽잖아. 뭔가 이미지가 귀엽잖아. 나무에 사는 귀엽지. 그럼 너는 뭐 같아? 그게 재현 너무 느려. 네? 아니야 얘기하세요. 재현 너무 느려서 나무는 것 같다. 저는 원빈. 다 동물이지. 미안. 저기요 동물이라고요. 저는 아니 너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거야. 네. 얘기해 주세요. 딱딱 그 개콘. 이유가 뭐죠? 개코 원숭이인 이유가? 아 개코 원숭이 제가 얼마 전에 네. 사진을 하나 봤어요 개코 원숭이 네. 그 사진을 근데 그게 정확한 원숭이 이름이 개코 원숭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네, 메신저 프로필 네,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네. 변경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 보신 분? 저희 다 그 아, 캡처했습니다. 네. 그 동물로 변하지 않는 아, 매일 아침마다 변하지 않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인정하십니까? 개코 원숭이? 아니, 저 인정하지 않죠. 아, 본인은 본인 생각했을 때 어떤 아, 굳이 동물로 비유하자면 거기에 가깝습니까? 자, 패스. 나. 경일이 형. 경일이 형. 저 고릴라예요. 네. 동물이 되셨다니 근육이 있어요. 그렇네. 고릴라. 맞아, 맞아. 고릴라. 고릴라. 아. 그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정, 이정. 저는 이정이 너가 얘기하지 말고. 이정이는 그 이정이 뱀, 뱀. 독사, 뱀, 뱀. 아니 독사 말고. 독사. 능구렁이. 어. 능구렁이, 독사, 능구렁이. 독사가 독사는 너무 위험 있고. 위험해, 위험해. 독사 말, 독사 말고. 그냥 독 없는 뱀 있잖아. 실뱀, 실뱀. 실뱀, 실뱀. 뭔가 뭔가 약해 보여. 뭔가 약고 가늘. 약해 보여. 독사 이렇게 목 잡으면 입이 이렇게 칵 벌려. 아니면 실험용 쥐? 약간 자 그럼 희영이 형 전 나무로 변화 있을 것 같아요. 나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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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영이 비둘기돼 있을 것 같아. 비둘기요? 동물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어. 비둘기라 비둘기는 모르겠. 그냥 약간 동물보다 그 바다 바다 그 가만히 있는 동물 가만히 있는 동물 약간 낙타 같은 느낌? 박쥐? 박쥐? 아, 그 개미족이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이에요? 그러면 개미알기? 바다에서 가만히 있는 넙치? 아니 넙치 그건 동물 아니지 가오리 있잖아 가만히 바닥에 붙어있잖아 그건 내가 되게 많이 알았어 바다는 쭈꾸미지 시험이는 뭐? 쭈꾸미 아니 오징어 형제들 많이 닮은 소리 듣습니다 꼴뚜기 앤 쭈꾸미 얼굴 형이 역삼각이라 가지고요 많이 듣습니다 아 폴란드 인상이요? 폴란드 인상 뭐가 있죠? 뭐, 대표적 아, 인물이라든지 일단 미인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전통 의상 중에 무슨 꽃무늬 치마랑 목걸이가 있대요 네.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아... 네. 미스 유니버스나 그런 데서 꼭 미스 이렇게... 유니버스? 네 어디서 팔아요? 예? 폴란드에서 팔겠죠? 아, 꼭 한번 보고 또 폴란드 또 기억에 남는 거? 기리브이 인상? 아 그리고 그 예 제가 이제 존경하는 쇼팽 형 본고장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멋진 교향곡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아마? 아, 또 폴란드 하면 기리브이 있죠 아 기리브이 아 네 이번 2월에 있을 유럽 투어 중에 폴란드가 아쉽게도 없다고 들었어요. 네. 다음에 유럽 투어 갈 때는 꼭 폴란드에 찾아가서 네, 폴란드에 계시는 저희 히스토리의 팬분들을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폴란드 팬 여러분들 저희 불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 네 지금까지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